뭐 전체적인 북미에서 3위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저도 이제 니달리를 좀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사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떠나서 니달리를 어떻게 풀려야 하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쿠거품 상태에서 Q가 체력이 낮을수록 피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프로 찍고 E로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Q를 때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Q가 타겟팅으로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QE가 쉽단 말이에요 넣기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EQ를 웬만하면 넣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EQ? 예. 그러니까 쿠어폼에서? 예. 예. 그냥 QE가 맞는 거래요. 예. 본인도 QE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론상으로는 핥히기 이후에 그게 네, 세지만 실전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Q로 방향 잡고 E로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록 하죠. 이번 네. 플레이를 일단은 사실 뭐 초반에 뭐 하드 캐리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에이리언 웨어가 저기 한 명 계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노바 선수. 아까 제자리에 제가 그 LOL을 키고 왔거든요. 강키가 켜놓고 가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벌신발님의 친추가 돼 있잖아요. 맞서 찬다고. 아유, 또 시작했어. 정신 차려. MMR이 안 맞을 거야. 워낙 높으셔서. 네. 이 유십은 제가 아는 그 유십 선수가 맞나요? 카오스 때 그. 워스리. 네, 워스리 언데드죠. 아, 그분 맞죠. 네. 그 유십 선수 맞죠. 아, 이 선수도 그러니까 게임 센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유십 선수가 왜 아이디가 유십 선수가 된지 몰라요. 말해 줄까요? 아니요. 안 궁금해요? 유십. 넌 10살이다 뭐 이런 건가요? 실제로 나이도 어려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수라는 워스리 고수가 있는데 본인도 아이디가 비수였단 말이에요. 왜 따라하냐? 라고 해서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비수를 뒤집어서 네. 유십? 네. 설득력 있네요. 진짜요? 저랑 아는 사이에요. 언더드죠. 그러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굉장히 정보. 영향가 있는 말이었죠. 그렇죠. 벌신발이 왜 비슈에서 벌신발이 됐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유용한 정보. 그것도 비슈네요? 네, 이것도 비슈. 비수고? 진짜네. 그렇네요. 네? 놀라워라. 오호. 오늘 장인어른의 플레이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은 전멸 이후에 순간적인 쿠거품 상태에서 복딜을 즐겨 한대요. 라인전 단계에서 그냥 어물쩡 거리다 갑자기 전멸 쓰고 덤벼서 물어뜯고 막 한 다음에 인간 형태로 변해갖고 창 던지는 거 그걸로 잡는 걸 워낙에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면서 위험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일단 초반에는 자동 카메라로 잠시 보다가 니달리 위주로 미드 위주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가보 시작, 제드는 신발 시작. 아, 굉장히 기대돼요. 레이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또 니달리가 또 잘했을 때 되게 보는 맛 나는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화려하고 그렇죠. 게다가 또 창 달리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중간에 잠깐 뭐 게임 아직 뭐 시작 전이기 때문에 광고 말씀 드릴까요? 네. 장인어른 네. 게시판이 있습니다. 방송 게시판에 장인어른 게시판에 네. 장인 추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이 뭐냐면 일단 주류 챔프면 안 되고요. 비주류인데 만약에 그게 중요해요 진짜. 네. 되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리신 장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주류면서 게임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주류인데 다르게 플레이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리신인데 AP 리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AP 리신이면 돼요. 리신인데 AP 리신이면 되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50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50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어? 네 명이 나왔나? 미드 위주로 보도록 하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영약 시작도 아니고 제비가 그 니달리를 플레이하시는 비슈 선수의 템트림만 보면 이번 경기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할 만한지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 입으로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뭘 말했죠? 예를 들어서 템트리가 어려울 땐 내가 뭘 가고 할 만할 땐 뭘 가고. 어려울 땐 뭐 가는데요? 보통 어려울 땐 AP 상대면은 성배를 가고, 그리고 AD 상대일 때는 팔목 보드를 가고요. 네. 갑니다. 람모스 때 3렙 탑으로 갔고 바이는 그냥 돕니다. 말까지 무난해요. 3렙. 3렙 먼저 찍은 쪽은 니달리. 제드는 조금 남았죠. 하나 더 먹어야 돼요. 현재는 Q 2스킬에 매복 더치 1스킬. 생명력은 안 찍었고요. 오! 이야! 잘 피했어요, 제드! 와, 수준도, 뭐? 아, 근데 캬 한번 맞췄고, 와, 그죠? 생각보다? 오, 바위 왔어요! 글쎄요, 이거 람머스 전멸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 이거 버블 나오죠! 아, 이건 바위가 잘했네. 네. 이건 바위가 잘했죠. 아, 레드블루에요, 제드. 레드불. 아. 오! 자! 마나가! 제드가 와주면! 탈진 걸리고 안 와요. 제드가 안 와요. 라인 먹기, 여기 라인 이거 많이 밀려 있어서. 네. 아 말렸는데 좀 게임이. 그렇죠. 제드가 키를 가져갔다는 점이 좀 크죠. 네. 일단은 니달리 집에 가서 천가분 하나 더 물약.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말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팔목 보드에 가지 웬만하면 안 간대요. 팔목 보드에 가겠네요 지금. 네, 지금 딱 봐도 말렸다고 생각하셨는데 팔목 보드 이후에 이제 브란딩 하나 정도 가겠죠. 네. 아 힘들어요. 소나 네. 케이트입니다. CS인데 별로 안 밀리네 생각보다. 네.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탑 비슷비슷하고요. 어우. 아 근데 베인 체력이 너무 없는데요. 평타로 이거 해야 뭐. 아 저. 예. 모스코 파이. 아 이게 전멸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자기의 파워 코드의 데미지를. 아 정확히 계산했어요. 정확히 계산했어요. 불리합니다. 장인 팀 불리해요. 네. 퀀드라 킬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퀀드라 킬이 나와야지 역전돼요.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오 더 데미지 제법. AP기 때문에. 어우 더 데미지 제법 들어가요. 네. 미녀 입장에서 기분이 좀 똑같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와드 꼼꼼하죠. 제드도. 제드는 흠낫의 롱소드 하나. 아 레드불이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 네. 레드불이라서 쉽지 않죠. 이제는 들고 6렙이면 또 보호막이 있긴 합니다만. 거리 계산 좋아요 그래도. 아 쉽지 않네요.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하 잡혀요. 전 라인이 미드 탑 바텀까지. 바텀까지 행복합니다. 네. 지금 니달리도 원콤인 걸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보호막 낚시? 보호막 낚시. 해도 죽을 것 같아서. 해도 죽을 것 같아서. 어려워요. 저희가 대전기로 봤을 때는 진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번 잡히면 첫 패배. 그래도 불리한 게임이 역전되는 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CS는 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비해서는 7개 정도면 뭐 아 잘 먹은 거예요 이거. 아 그럼 죽고 왔고. 아 죽진 않았나요? 죽은 건 아까 람머스였죠. 람머스가 죽었죠. 네. 그리고 제드가 아. 킬을 가져갔고 쌍버프를. 아 루민까지. 어 소나가 베인 쪽을 안 봐주네요. 어 소나가 베인 쪽을 안 봐줘요. 전멸? 전멸. 베인도 전멸인데 안 따라와. 이거로 왜 왔죠? 아, 람머스 다이아몬드 프록스 X. 그냥 잡고 가겠다고.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잡고 죽겠다는 건데. 꿈이에요 꿈. 오 잡았어요. 잘했어. 이건 잘했어요. 뒤에 니달리 왔네. 늦었죠? 자 아까 같은 장면. 아까 우리 할레트 봤던 장면. 아 그거는 근데 좀 후반에 반이가야. 제 AP가 안 나와서.
아 제가 비슈님이랑 얘기를 할 때 비슈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있단 말이에요. 아 조냐가 아니면 망한 판이라고 했는데 조냐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제드가 4킬이에요. 아이고 제드 4킬입니다. 좀 있으면 모란검 나와요. 제드 4킬이에요. 모란검 나오면 진짜 궁 뜰 때마다 원콤이거든요. 그 무엇보다 정글이 망했어요 일단은. 아... 그리고 바텀도 벤이 어쨌든 뭐 케이스를 한번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네. 쉽지 않은 상황. 어 쉐스 잘 먹네요. 쉐스는 화려해요. 그리고 움직임이 이게 경영왕이 쉬워 보이는데 아이 되게 힘들어요. 저거 각 잡기 어려워. 앵글 방향 잡기. 물론 다 장이라고 우겼으니까 당연히 쉽겠지만 안 넘는 장면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로 나갈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 한번 넘어갔거든요. 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아 진짜 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건가 그냥? 아니. 나 왜 안 되지? 넘어가는 벽이 있고 안 넘어가는 벽이 있는데 그런가? 네. 나는 못 넘어가는 벽만 자꾸 넘으려고 했나? 저런 벽은 넘어가요. 그래요? 네.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난 그냥 못하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봐서 제 당구님 이번에 게임 하는 거 봤기 때문에 놀랐어요. 라인전을 지길래 저는 못하는 줄 알았더니 한타 때 와 그 연기였죠. 연기였어요? 제가 5공으로 바로 씹어먹는 거 보셨잖아요 자크. 물론 브론즈였지만 상대가 근데 브론즈도 계급이 다르거든요. 다이아가 1에서 50점이 다른 것처럼. 그럼요. 브론즈에서도 아래쪽이던데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글이 나만 노리더라고. 에이스를 죽인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정글은 돌아오면 한 번씩 들렸는데 탑이 계속 죽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아 로밍 갑니다. 자 로밍이요. 아 근데 와드레 설치해놨어요. 아 로밍 바이가 너무 잘해주는데요 이거. 니나 올라간 거 알고 있거든요. 제드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 맞았어요! 이거 맞았어. 창 맞았어요! 오? 야 잘 도망갔다 근데. 야 이거 그 딱 각이 안 나와. 안 나와. 우와! 아,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각을 만들었어! 저희 막을 수 없어. 이게 축구로 따지면은 분명히 없는 각이었거든요? 골대 오른쪽에 차고 있는 건데 각을 만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회전을 넣어서 각도 실패! 경력기 실패! 오! 잘 넘었다. 다시 한번 위로. 각도 잡기 좀 어려운데 우와! 잘 도망간다. 야 살아 있는데요? 살아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니달리의 저 급습 있잖아요. 쿠거푼단케에서 W. 오. 네. 되게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어. 니달리가 쿠거푼단케에서 점프 뛰는 거 있잖아요. 급습. 네. 저게 쿨감 효과가 없는 스킬이에요. 그렇죠. 그렇군요. 잘하면 잘하네. 와. 이런 센스는 좋네요. 오. 아 이거 한.. 네. 어 람머스가? 글쎄요 제드 잡겠네. 이건 잡죠. 이건 못 잡.. 이건 잡겠지. 잡죠 이거요. 람머스 잡죠. 이건 잡죠. 그래도 적재적소에서 나타나가지고 레드블루 다시 회수합니다. 아 잘했어요 이거는. 네 바텀 여기.. 어 여기까지 뭐야. 아.. 어 여기까지. 아 퍼플.. 네 예. 블루가 퍼플 거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베인은 굉장히 힘든 상황. 우선은 하이라이트를 쓸 수 있는 장면 하나 나왔어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잘했다. 쉔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였거든요. 전멸 타이밍이랑 그린 그 금자 돌진 타이밍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아 기가 막혔죠. 네. 웬만해서는 니달리가 어떻게 각을 만들어 잡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른쪽으로 각을 틀어서 여기서 네, 딱 던지는 방향도 쉔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게 던졌어요. 그렇죠. 네. 갑니다. 니달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보시면은 글로벌보다 벌써 6000골드에 네. 베인하고 CS가 2배 차이에 케이틀린은 라인이 어디하다 성한 곳이 없어요. 그나마 니달리는 평타 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 라인에서. 그러니까 니달리가 연우까지 갔어요. 니달리가 창달리로 중반 타이밍에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데캡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수적으로 연운이 늦게 가지고 팔부보대가 저렇게 어 저 람머스 어딨죠? 뒤에 있어요 뒤에. 아 평타 뒤에 보세요. 우와 땡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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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빼야 돼요. 어 그냥 빼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창 자 이거를 잡았어. 니달리에 잡았어요. 덧밟고 죽은 거 아닌가요? 어 네. 우와 자 다시 볼까요? 덧밟고 죽은 거 같아. 덧 깔아놓은 거야 아까 그 도발 걸었을 때. 덧 깔아놓은 거야. 더 뭐야? 더 보여? 와, 왜냐면 창각이 안 나왔거든요. 덧밟고 추가 데미지. 쉔이 있어갖고 창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덧출. 아. 센스 봐. 어설프게 평타 내치려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덧을 선택하는 판단. 와, 기계 막히네.
이거 덫 아니었으면 살았어요. 예, 덫 아니면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덫이 많아요, 은근히 미드에. 아, 은근히 잘 보여요. 예, 많아요 지금 되게. 그리고 지금 AP는 달리기 때문에 덫이 데미지가 은근히 무시 못합니다. 아뭐 유도탄인가요? 오, 잘 들어갔네. 아니 뭐 레이저 템이 그닥 대단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중반 타이밍에 대캡이 나오면 어어 하나 죽는 거예요 그냥. 아 누구 죽는 줄 알았네. 어 해가지고. 네. 그게 또 니달리 매력이고요. 오 하나씩 게임이 슬슬 따라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5천 골드. 근데 5킬인데 5천 골드 차이나요? 예. 네.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그거 포탑이랑 드래곤이랑 CS 전부 다 밀리는 거야. CS 다 밀려요. 전 라인이 다 밀려요. 전 라인 밀려요. 아 꿀맛 같은 블루죠. 진짜 필요했어요. 이건 충분히 팀이 앞 뭐 캐리해줄 필요 없어요. 잘만 노력만 해주면 좋은 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니달리가 중반 타이밍에 창으로 다 쓸어남는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 각도 정말 좋네요. 와 순간적으로 이게 상대 입장에서 짜증나겠다. 순간적으로 딱 급습으로 항상 거리를 벌려서 기본이죠. 던지고 뒤로 빠지는 거 추가 데미지 치고 빠지기. 아 CS 너무 말도 안 돼. 당연히 잘 먹고요. 이거는 뭐 얘만 죽고 빠지 니달리 로밍 니달리가 가는데 자, 이거 만들어냈나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바위가 안 가면 아 마이크 풀피네요.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풀만한 풀피예요. 네, 이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오히려 바텀은 사실 끝났다고 봐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와 CS 방금 CS 먹는 거 라모스 왔어요. 라모스 왔어요. 쉽지 않아요. 쉽진 진짜? 않은데 쉽진 않은데 너무 리달리 노리는데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우와 아 전멸전도 못 잡았어요. 아 이건 순간 딱 데미 뒀는데 네. 아차 싶었네. 이거는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 그래도 자신을 노린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빠르게 그 방향을 바꿨다는 스펙스도 크레센도! 과연 쿠거프 한 번 더 그리오나요? 급습 한 번 더? 레드 묻었는데 살았어요. 이라고 빠지고 우 아슬아슬하게 하네. 야 마지막에 힐 쿨이 딱 맞춰서 왔어요. 아, 힐 쿨 딱 오고 급습하고 급습 한 번 더. 네.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도는 방패 마법보. 네. 정말 대단한 게 보호막이 아까부터 살아 있었거든요. 안 썼어요 보호막? 안 썼어요. 딱 보고 사이즈 보고. 견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 레드 카운터 당했고요. 네. 미드 아 이거 미드 위기인데요. 오우 이거 뒤에 마지막 캐릭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케이틀린 노린 거 같은데 약간 네? 오바 케이틀린 엄청 세요 지금. 피바람 나왔어 이미. 어 예측하고 쏜 거 같은데 이거는. 네 왼쪽으로 틀겠지. 탑에서는 캐넨이 뭐 어쩐지 어어 자 페인 들어가요. 페인 들어가요. 크레센도 없고 일단은 어어 창이 우와 쟤도 안 맞았어요. 아 우리 람모스 페인 쉘까지 날라오고요. 룰루까지 잡혀요. 망했어요. 우와 화려하긴 하지만 케이틀린 이미 피바라기 나와서 경기는 좀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니달리 혼자 뭘 하기에는 이거 제 생각에 아 사방이 저기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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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힐까지 창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좋아 벌신발. 야 마지막에도 급습으로 추가 데미지. 야 거리 걸려서 벌신발. 잘해. 제가 이거 정말 멋있는 장면인 이유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다이아 이하는 안 보이는 장면이에요. 혹시 보이세요? 안돼요. 우선 없어요. 크레센도랑 그건 없죠. 그 탈진이랑 피하죠.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러다 붙겠.. 이러.. 와 진짜 무서워요. 달라붙으면 이거 잡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그러니까 피하느라고 거리가 안 좁혀져요. 네, 안 벌어져 맞았어요. 선거 정화. 와 진짜 빨리 풀었어요. 우와 케이트리 수준바. 저는 벽에 튕겨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우와 정화 수준바. 네. 우와 정화 진짜 빨리 썼다. 아까 제드 잡은 장면 있잖아요. 그게 왜 명장면인지 아세요? 말씀했어요. 제드한테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더 깔아서 왼쪽 살짝 틀게 강요했거든.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 던졌단 말이에요.
아, 대박이었어요. 네. 단순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지를 건 게 아니라 아, 덫으로. 아, 또 더블킥. 니달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비명수가 들려서 힘드네요. 만약에 팀원이 어느 정도 맞춰주면 진짜 명경기 나올 것 같아요. 힐 줬어요, 힐 줬어요. 힐 주고 살렸고. 자, 창, 창, 창. 우와! 쉔이 뭐 어떻게 눈이 뒤에 달렸나? 그 뻔하다. 이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죠. 네. 살짝 트는 건. 제주도. 아, 드래곤까지. 자, 제드가 잘 컸거든요. 근데 제드보다 레벨이 높아요, 니달리가. 자, 그냥 던져가요. 막 던져요. 왜 이러죠? 이거 대충 내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자, 아직 모르. 아, 아, 테텐더시 왜? 이건 잡히겠네. 벽 넘어, 벽 넘어야 돼요. 아, 아, 이건 잡히죠. 이건 잡히죠. 덫까지 밟으면서. 왜냐면 니달리가 뭐 아무리 파이브 보드에 가더라도 둘 다 딜러예요 지금. 아니, 제드가 보드 템 보드 요무에 8킬에 지금 아, 노란검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잡나요? 전멸 썼어요. 자, 맞전멸로 도발을 끌어오고 선구 각도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잡았어요. 이건 잡았어요. 이건 잡았어요. 잡았어요. 다행이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니달리가 추가 템이 안 나오죠. 지금 돈이 없어서 4대. 네. 이거 역전 나올까요? 만골드 차인데? 이거 역전하려면 바위가 지금 너무 센데? 정글 바위도? 쉔도 세고 안 센 게 없어? 아, 안 센 게 없어요. 안 센 게 없어 진짜. 뭐 사실 역전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역전이 안 나오는 게임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네, 않은 거지. 또 솔랭이긴 한데. 네. 다이마로 가나요? 룰루가 다이아 오라네요. 듀오네요 보니까. 룰루가? 네. 잘 피했어요? 아, 근데 바이가 세서 데미지가 잘 안 박히네. 그렇죠. 바이한테는 기본적으로 바이가 어? 아, 이거는 스네리 그냥 녹나요? 킬 못 주나요? 아, 살았어요 바이. 바이 너무 세요. 아, 창? 아, 오! 대신 받아줬다고 봐야죠. 네. 게임이 너무 말려가지고 본인이 머신장면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분이 됐는데도 지금 템이 안 나왔어요. 잘했어요, 니달리는. 네. 나름 선전했죠. 네. 야, 그래도 이제까지 저희가 장인어른을 하면 어, 또 급습 당했어요. 무조건 죽어요. 전멸 써보지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드가 진짜 너무 잘 노리네요. 암살자네, 암살자. 너무 잘 노리고 있어요 제드가 니달리를. 아, 라마스 혼자 굴러와서 도발 건다고 한데 이거 캐넨 와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나마 지금 니달리가 유일하게 오버데스가 아니에요. 네. 이건 역전이 힘들겠는데. 제드가 이렇게 크면은 캐넨 안 쫓아왔는데 혼자 있는데. 예. 라모스 혼자예요. 약간 슬픈 장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라모스 한번... 그래도 라모스네요. 그래도 봐야죠. 어? 라모스 어떻게 된 거죠? 죽는 거죠. 네. 서렌! 국민 챌린저 벌신 발림 솔랭 서렌. 야, 이러면은 지금 비슈님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섭 답도 없다. 한섭 답도 없다. 아, 이게 왜냐면 북섭, 북미섭 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아, 북미섭. 영어로? 코리안 서버. 코리안 서버. 노 앤서. 중간. 뭐, 어쨌든 단어만 얘기해도. 아, 그럼. 네,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한국섭 답도 없다. 아까 보셨겠지만. 네. 대전 기록이 일반 게임 패 하나 빼고 랭크 게임 다 승리였거든요. 내가 보기엔 7, 8연승이었어요. 졌어요. 장인어른 저 게임 패배. 그리고 지금은 웃고 있지만 3연패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무서운 데거든요. 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네, 무서운 곳이에요. 장인들의 무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심지어 제가 그 섭외를 위해서 CR의 흑인이라고 그 알리스 와 직접 와서 했던 사람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네 주변에 아는 어떤 장인 없냐? 그러니까 형, 장인어른 소문이 흉흉해요. 거기 가면 멘탈이 부셔져서 나온다고. 실제로 장인어른 출연자 중에 반이 접었어요. 하다가 이거 그냥 접더라고 게임을. 네. 그래도 저번에 나온 럼블 선수는 꿋꿋이. 아, 그래도 네. 딜량 한번 볼까요? 네, 뭐 압도적으로 1위에요 팀에서는. 네, 팀에서는 딜량 한번 보죠. 잠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네.
아니요, 화면 오자. 네. 뭐,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제드는 뭐 압도적으로 1위일 수밖에 없고. 네. 아, 근데 제드한테도 크게 안 밀리는 게 신기하네, 저는. 아, 근데 좀, 아쉬웠어요, 팀원들이. 특히 뭐 바텀도 조금 아쉬웠고, 탑도 그렇고. 근데 상대 바이가 또 잘했어요, 정글이. 제가 지금까지 장인어른을 많이 준비하면서 오늘 되게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로 보시고요. 네. 장인어른 많이 준비하면서 오늘 좀 놀랬던 시청자의 반응이 뭐냐면, 보통 장인이 속된 말로 싼다고 하잖아요. 네. 푸직푸직 싼다고 하잖아요. 네. 쌌을 때는 상대 팀의 캐리하는 사람이 아, 제드 장인 어른이 아니냐, 저 사람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달리가 좀 불쌍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졌는데 니달리 실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시청자들도. 그렇죠. 이번 경기 갑니다. 바로 가나요? 쉬었다가 1분 여러분 30초 쉬었다가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쥬르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 뿅.